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들은요, 드리핀입니다. 선수 입장. 저희 회사 자랑스러운 동생들입니다. 드리핀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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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드리핀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지금 보는 라디오 중인데 한 분씩 카메라 보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리핀의 이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리핀의 황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리핀 동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포구 얼짱 민서입니다. 와우. 라이 라이. 까비 까하 준호입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아니 또 이렇게 단체로 만나뵙게 되니까 네. 아주 기분이 좋네요. 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또 준호 씨랑은 서프라이즈 코너로 매주 함께 하고 있고 네. 동윤 씨랑 민서 씨도 네. 또 출연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저번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그 스튜디오 말고 여기로 오니까 또 기분이 좀 다르죠? 산에서 처음 와봐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처음이에요. 여기는 진짜 옛날에만 왔었는데. 그래요? 네. 아, 너 경희가 기억을 못하네. 동윤씨 기억 안 나세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아쉽네요. 네. 네. 이렇게 완전체로 또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나오는 거는 처음이신데 네. 어떠신가요? 사실 정말 나오고 싶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동생들이 계속 나가길래 속으로 저희가 살짝 라디오 정해 멤버 정해 좋아하더라고요. 왜 저는 제외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열심히 참여하다 가겠습니다. 네. 네. 사실 죄송해요. 저희가 올 때마다 네. 아 저희 셋이 잘 맞으니까 네. 많이 불러주세요. 네. 셋이 또 PR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아, 괜찮아요. 또 이제 두 분도 챙겨주세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 챙겨줘. 맞아요. 좋습니다. 또 지금 또 바쁘게 활동 중이신데 네. 오늘은 또 음악 방송을 하고 바로 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옷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메이크업도 아주 진하게. 네. 맞아요. 렌즈도 끼고. 화려하게 그 왔습니다. 연습실에서 봤던 분들과는 좀 비슷하죠. 비슷하죠. 굉장히 네. 비슷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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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앉아서 느낌이 김치찜 막 드시고 계셨었는데 네.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 전우가 되게 비슷한 편이죠. 네. 네. 저는 자다 일어나다가 왔어요. 네. 왜 이렇게 강조를 하지? 진짜 비슷해요. 제일 비슷해요. 민서 씨가. 맞아요. 민서 이게 다 문신이 되어 있는 맞아요. 네. 아니 그럼 오늘 아침 몇 시에 나오신 거예요, 다들? 저 그래도 오늘 네. 생방송이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진짜 좀 늦게 나왔어요. 주무셨구나. 9시 좀 여유롭게 넘어서? 일어난 9시 40분 피곤. 맞아 맞아 9시죠. 오늘 진짜 좀 네. 그러네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활동하는 또 기간이다 보니까 또 잠을 많이 못 잘 것 같은데 네. 드시는 거라도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네. 아우, 저희는 잘 먹습니다 또. 근데 이번부터 그래요? 저희가 팬분들한테 네. 서포터 도시락 네. 같은 걸 받아가지고 네. 진짜 완전 잘 먹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진짜 전복에 막 와 저 깜짝 놀랐잖아요. 소고기에 진짜 케이크에 와. 맛있었겠다. 맛있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다. 감사드립니다. 이야 너무 좋네요. 또 잘 먹고 다닌다고 하니까 김다솔님께서 어머 진짜 잘생기셨네요. 눈호강하네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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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참 잘생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잘생기고 예쁜 친구들인데 이번 앨범 너무 좋아가지고 꼭 만나서 얘기해주고 싶다 했는데 또 오늘 영세 나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얘기 보따리 좀 많이 준비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드리핀 분들이 약 1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준호 씨가 살짝 얘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 네. 정식으로 앨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할까요? 네, 형이 할까요? 네, 저희 드리핀의 뷰티풀 메이즈는 어긋난 네. 사랑과 이별 그리고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픔을 미로에 빗대어 표현한 곡입니다. 역시 아, 역시 너무 잘 배웠죠. 이제 배웠다 몸에. 너무 멋있네요. 이제는 진짜 그냥 각인됐죠. 네, 좋습니다. 청춘이 포인트라고 했는데 네. 드리핀 하면 청춘이 떠올랐으면 좋겠다 또 그런 포부를 담고 있었어요. 네, 네. 어때요? 잘 담긴 것 같나요? 네,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아, 이 정도면은 잘 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저희가 근데 저희의 지금 딱 시기가 뭔가 청춘이랑 제일 잘 닿아 네.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게 좀 제일 잘 느껴지는 앨범인 것 같아요. 됐습니다. 또 지금까지 해온 컨셉이랑은 조금 반대인 부분도 있는데 네. 어때요 이번 컨셉은? 아 너무 행복하죠. 아, 어제 이제 음반 끝나고 작가님, PD님들께 인사드리러 갔는데 네. 딱 저희 보시자마자
아 눈이 편하다고. 맞아요. 아~ 저번에는 살짝 아, 좀 그렇죠. 아, 그러니까, 조금 맞지 않은 아니, 옷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 이번에는 그러니까 아, 그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는 양념을 네. 너무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인지를 그때도 너무 맞는 것 같다, 아니에요. 밖에서 우리 회사분들이 듣고 계실 거예요. 아, 그때도 네. 좋았지만 저 네. 이번에는 뭔가 진짜 드리핑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맞습니다. 야. 또 형으로서 또 정리를 깔끔하게 또 좀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아, 아니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저번에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번에도 좋았어요. 머리도 아, 엄청 잘 뭐든 잘 어울려요. 네. 그럼요. 네. 네. 이번 컨셉 누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냐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준호 씨가 다들 열심히 했지만 나였으면 좋겠다라고 아~ 하시더라고요. 준호 덥네. 근데 동의, 맞아. 동의하시나요 맞아요. 여러분? 네, 저는 네. 솔직히 준호 인정하시나요? 준호보단 윤성이 형이 조금 더 다 잘 어울려요. 이 녀석? 아 왜냐면 윤성이 형이 네. 이 눈이 좀 커서 그런지 오. 항상 파트 잡힐 때마다 이 아련한 눈빛이 이번 드리플 아~ 웨이즈랑 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 들리는 동작할 때 좀 네. 소름도 났습니다. 윤성 씨 인정하시나요? 네. 아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면 그 들 때 민서가 너무 부들부들거리기 때문에 진짜 양간이 너무 힘들게 들어서 아~ 제가 진짜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더 들더라고요. 네. 오, 또 다들 만족하시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나 솔직하게 진짜 각자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한 분씩 쭉 들어볼게요. 저는 네. 준호? 준호인 것 같아요. 오, 준호 씨. 목소리나 그런 그러니까 준호의 약간 이미지랑 좀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좋습니다. 준호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처음부터. 저는 협이 형입니다. 오, 협이. 이제 마지막 이제 브릿지에 딱 터트리는 게 네. 정말 애절하고 오. 뭔가 딱 그 느낌을 잘 줘가지고 네. 협이 형으로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최고다. 저도 협이 형. 오. 왜냐면 이제 음반 카메라로 보는데 네. 협이 형이 이제 애드립 하는 부분에서 많이 네. 잡아주는데 거기 엄청 오. 잘 나오더라고요. 야. 네. 좋습니다. 보면서 오, 되게 이쁘게 나온다 네. 생각했습니다. 저도 전 협이 형 하겠습니다. 갑자기, 좋아. 갑자기 협이로 보나요? 또 협이 형이 항상 저희 애드립을 정말 네. 항상 라이브로 크게 불러주는 것 때문에 네. 저희가 춤출 때 진짜 인이어를 엄청 크게 들려요. 네. 그때마다 아 정말 자랑스럽다 느껴가지고 협이 형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같은 멤버가 노래를 너무 잘해주고 있으면 진짜 자랑스러움을 맞아요. 맞아요. 든든해요. 네. 진짜 든든해요. 네. 맞아요. 준호 씨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진호 씨는 누구죠? 저는 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죠. 다 잘 어울린다. 네, 정말 다 너무 각자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다 잘 어울리긴 해. 그렇죠. 또 각각의 매력이 있으니까요. 네. 또 제가 옆에서 봤는데 준비를 정말 열심히 진짜? 하셨어요. 네. 전주훈련 다녀왔어요. 네. 진짜 이번 앨범 역대급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네. 그게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아, 너무 또 감사해요. 보면서 뿌듯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거의 연습실에서 생활하셨다고 하셨죠? 맞아요. 진짜 그냥 네. 저희가 뭐 밥 먹는 시간 말고는 그냥 네. 연습만 하고 한 두 달 반 세 달을 그렇게 진짜, 지는 진짜 수련했어요. 수련. 연습생분들한테 네. 죄송할 정도. 맞아요. 방을 연습생분들이 방을 이제 레슨하고 쓰셔야 되는데 네. 저희가 계속 10시부터 10시까지 쓰고 있으니까 조금 더 작은 방에서 쓰시긴 하는데 아무래도 네. 좀 그렇죠. 죄송했어요. 정말 미안할 정도로 저희가 네. 붙어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서. 그래도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해야지 연습도 커지고. 네, 그럴 수 열심히 하는 건데. 아유, 우리 모두 아티스트 화이팅입니다. 모두 화이팅. 우리 모두 성공. 더 성공. 너무 열심히 화이팅. 하시니까. 네. 아니, 제가 이번에 회사를 또 중간중간 갔었는데 그때마다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마다 맞아요. 연습하고 계시고 그때마다 또 2층에서 밥 드시고 계시고. 네, 맞아요. 먹고 연습하고 먹고 연습하고 맞아요. 계속 연습만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금 잘 나온 것 같나요? 그만큼 또 연습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연습생분들도 네. 저희가 이제 하도 큰 방을 쓰니까 네. 저희가 한번 빼준 적이 있어요. 아, 맞아요. 잠깐. 맞아요. 근데 그때 연습생들 너무 좋아하면서 네. 그때 뭐라 했냐면 와 얘들아 우리 드디어 집에 돌아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귀여우면서 뭔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방형이잖아 지금. 근데 그 뭔지 알아요. 저희도 연습생 때 고차 네. 선배님이 잠깐 이제 네. 나가시면은 딱 저희가 큰 방 들어가면서 진짜 넓다. 맞아요. 네. 작은 방이 딱 큰 방 들어가면 갑자기 연습실 소중함이 또 느끼겠죠.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감성이 뭔지 맞아 압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지 이번 앨범 주문량이 폭주해서 급하게 또 재발주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너무도 잘 나간 것 같은데 소식 들으셨나요? 네, 사실 이 소식 들리자마자 매니저님이 그 현장에서 말해주셔가지고 네. 이렇대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저희도 어잉 진짜요? 이러면서 막 신기해하기도 하면서 처음에 오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드리밍한테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는데 자축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그러면 소감을 대표로 한 분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갈까요? 리더 갈까요? 네. 아, 일단 이런 일이 처음이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당황스러우면서 덕분에 좀 책임감이 네. 더 들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감사함을 앞으로 남은 음악 방송에서 마음껏 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계속해서 드리핀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쯤에서 드리핀 신곡을 들어볼 건데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지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번 앨범은 네. 휘파람 소리가 도입부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시작이 돼서 딱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뒤에 훅 부분의 멜로디가 굉장히 중독성 있는 부분이라서 그 파트를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청춘 장인 드리핀의 신곡이죠. 뷰티풀 메이즈 듣고 돌아올게요. 드리핀의 Beautiful Maze 듣고 왔습니다. 와, 노래가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집 가면서 이거 계속 들을 거예요. 진짜요? 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들을 거예요. 아, 진짜요? 진짜요? 진짜죠. 꼭 인증해 주세요. 왜 다 의심해 주세요. 인증해 주세요. 저 인증도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윤선아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 민서 씨가 읽어주세요. 네, 저녁 먹은 설거지 하다가 드리핀 나왔다고 해서 급히 보라 켰어요. 비주얼이 훌륭한 드리핀 분이 절로 태교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하다 이거.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또 드리핀 노래 들으면 또 태교가 더 잘 될 수 있죠. 감사합니다. 네, 많이 들어주세요. 이 원주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민서 씨가 읽어주세요. 네, 이 원주님 드리핀 고생한 만큼 이번 앨범 잘 되길 응원할게요. 와, 감사합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또 컴백 날 영화관에서 컴백 기념 GV 이벤트를 열었어요. 맞아요. 기자님들이랑 팬분들도 오셨는데 이게 어떻게 또 진행된 건가요? 이게 뭔가 기존 쇼케이스는 뭔가 저희가 직접 무대도 하고 네. 뭔가 완전 물론 기자님들이 계셨을 때는 좀 공식적으로 네. 진행을 했는데 이제 팬분들이 계실 때는 저희가 또 스페셜 약간 안무 영상 같은 것도 찍고 그리고 같이 소통을 좀 많이 하면서 좀 편하고 좀 즐거운 분위기를 많이 약간 유도했던 것 같습니다. GV 버전 영상도 또 따로 사용했다고요? 네. 사용하고 최근에 또 나왔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걸 공개를 했습니다. 네, 따로 올렸습니다. 약간 조금 민망했는 게 네. 저희가 여기 오신 분들만 볼 수 있는 영상이라고 했는데 네. 너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아니, 그런 영상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비하인드 이런 것들을 거기서만 공개했었고. 그렇군요. 네. 좀 새로웠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이렇게 진행해 보니까. 근데 확실히 팬분들하고 가까우니까 맞아요. 이게 조금 원래 저희가 쇼케이스 하면 좀 낯을 가리거든요. 네. 근데 가까우니까 낯가리는 것도 없이 그냥 즐겁게 그냥 팬미팅 하듯이 뭔가 했던 거 같아요. 뭔가 팬싸 팬미팅 느낌. 소통할 수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근데 또 작년에도 컴백 기념 스페셜 무비를 개봉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짧게 소개 또 부탁드립니다. 그걸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막 엄청난 그런 막 저희가 대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그 전작에 했었던 시리즈들의 뭐 각자의 힘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전 앨범에서 소개한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작과 다음작에서 이제 그 같은 컨셉이 아니다 보니까 그 힘을 이제 없애고 다음 세계관으로 좀 이어지는 내용들을 좀 자연스럽게 녹여서 그런 대사 없이 그냥 네. 오직 액팅 몸 무브로만 네. 표현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좀 스크린은 익숙하실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익숙하다기보다 저희가 조금 특이하게도 뭔가 영화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촬영도 두 번이나 했었고 그리고 영화관에서 하는 이벤트도 많이 했었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좋은 경험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이제 본인이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을 받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너무 어색했어요. 맞습니다. 어색했어요? 네, 그 큰 스크린으로 보는 게 네. 진짜 이렇게 뭔가 작은 핸드폰으로 보는 거랑 완전 천지 차이더라고요. 다를 것 같긴 하네요. 또 이렇게 보통 핸드폰으로 보면 저 혼자 보잖아요. 네. 근데 드리밍이랑 멤버들이랑 엄청 많이 다 같이 보니까 네. 민망하더라고요. 그럼 혹시 막
코에 있는 모공도 보이고 그런가요? 그렇게 아니 좀 엄청... 얼굴이 커 보이긴 해. 근데 너무 뽀샤시해서 맞아요. 얼굴이 아, 맞아요.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때 그 필터가 엄청 하얘가지고 오히려 이목구비가 조금 날라갔던 오, 그래요? 영상이었어요. 신기합니다. 또 일본 앨범 수록곡 얘기도 해볼 텐데요. 겟라우드랑 블랙미러 이렇게 두 곡인데 수록곡 소개는 혹시 어떤 멤버분이 해주실 건가요? 사실 정해지진 않았는데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정해볼까요? 네 좋아요. 자 동현 씨. 네, 겟라우드라는 곡은요 뭔가 여름에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청량한 곡이고 네. 또 가사에 드리밍을 계속 이렇게 부르는 그게 있는데 그 네. 부분을 드리밍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되게 이 노래를 그리고 처음 가이드로 받았거든요. 네. 타이틀보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아 이게 타이틀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이제 뷰티풀 메이저가 딱 나와가지고 네. 그 정도로 뭔가 좀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곡입니다. 맞습니다. 혹시 그럼 블랙미러는 민서 씨가? 이 블랙미러는요. 네. 이 SNS 속에 있는 모습과 네. 현실의 내 모습이 이제 대비되는 그런 약간 모순적인 모습이 네. 가사에 빗대어가지고 네. 뭐 사회를 풍자한 네. 그런 좀 풍자까지는 풍자 아니죠? 너무 갔나요? 약간 그걸 좀 빗대어서 좀 네. 저희 드리프만의 네. 좀 매력으로. 파이팅 넘치는 스타일로 해석한 네. 곡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곡이네요.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미러를 되게 좋아합니다. 블랙미러는 또 래퍼 B.O.C가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 래퍼 네, 래퍼 B.O.C님이 아니고 작곡가님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리신 것 같아요. 어쩐지 네. 네. 그쵸. 네. 분명 제가 그 이제 대표님방 올라가면 작사 작곡진 다 써있잖아요. 네. 근데 B.O.C 이름이 딱 있길래 대표님 이거 혹시 래퍼 B.O.님인가요? 했는데 아니야 작곡가분 계셔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다시 있길래 아 진짜 맞나 보다 대표님이 저도, 착각한 건가 보다 했는데 작년에 정규앨범 냈을 때 사일런스 작곡 그 작사하신 분이 비오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저도 혹시 그때 당시에 비오님. 래퍼 그분이신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네, 블랙미로 작사해 주시고 좋습니다. 또 녹음하면서 그 작곡가님들과 좀 이렇게 좀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나요? 이제 저희가 조금 부끄러움이 많은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사실은 다들 좀 낯가림도 많고 네. 그래서 딱 녹음만 열심히 하고 고생했습니다 하고 도망가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네.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이제 첫 번째 앨범부터 지금까지 앨범을 쭉 냈는데 앨범을 녹음하는 시간도 조금 점점 짧아지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건 약간 노래 바이 노래가 진짜 강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아무래도 조금 이지한 노래들을 할 때 기준으로 보자면 네. 확실히 좀 줄어들고 네. 뭔가 이 디렉팅을 캐치하는 시간도 확 짧아져가지고 네. 금방금방 하는 것 같아요. 막 진짜 한 3, 40분 안에 끝날 때도 있고 한 멤버당 네. 뭐 한 2, 30분 안에 한 경우도 있고 점점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아요. 녹음 스타일을 계속 또 성장하고 있네요. 네. 막 작곡가 디렉 해주신 분이 네. 추상적인 표현을 해주실 때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근데 그걸 조금 이해하는 게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레이트 목요일 2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드리핀의 이엽, 윤성, 동윤, 민서, 준호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드리핀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 스트레이트 목요일 3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드리핑과 함께하고 있고요. 6353님의 사연 준호씨가 읽어주세요. 네, 6353님입니다. 뷰티풀 메이즈 동윤이 파트 중에 하루에 두 번 아니 매일 밤 I've been thinking about you 라는 가사가 있는데 드리핀과 은비님은 하루에 꼭 하는 행동이나 루틴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요즘 활동 기간에 네. 매일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 피곤하더라도 네. 밤에 가서 20분이라도 땀을 흘리고 자는 거예요. 진짜 복기가 있네요.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네, 복기를 아침에 붓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붓기를 그냥 쫙 빼고 잡니다. 대단하다. 진짜요? 대단하다. 맞아요. 진짜 대단하네요. 이 피곤함 와중에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어제 우리가 새벽 1시 끝났잖아. 네. 근데 이 잠깐 20분이라 하도 갈까 이러면서 헬스장 앞에서 고민하는 거야. 했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발렸어. 그냥 빨리 자라고. 아니 피곤하긴 했어 어제. 그래서 진짜? 어제는 그냥 발았어. 어제는 진짜 피곤하긴 했어. 진짜. 아니 근데 붓기가 어디 있다고. 노력해서 없는 겁니다. 맞아요. 평소엔 여기 볼이랑 눈이 좀 붓는 스타일이어서 화면에서 완전 이렇게 나오고. 와 진짜 대단하네요. 네, 네. 윤성 씨는요? 저는 제가 영양제를 진짜 안 챙겨 먹어서 네. 억지로라도 비타민 자기 전이나 아니면 일어나서 챙겨 먹으려고 네, 물이랑 같이 챙겨 네. 먹으려고 하고 그 잘 때는 휴대폰을 발 밑에다 둬요. 왜냐면 휴대폰 하면 못 자기 때문에. 아, 그것도 있죠. 네, 그래서 맞아, 일부러 맞아. 제가 발 밑에 두고 자요. 아, 맞아. 맞아요. 그 진짜 조금 쇼츠 보면 시간 네, 후루룩 순삭이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요. 동현 씨는요? 저는 발 마사지 볼로 네. 그 발바닥 마사지를 한 번씩 하고 잘 발이 아프긴 하니까 아 좀 이렇게 풀어주는 걸 좀 네,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옛날에 그게 있었어가지고 족저근막염 아 네 그게 있었는데 네네네. 그거 이제 발 마사지 열심히 하니까 그거 진짜 발 스트레칭 많이 해줘야 맞아요. 돼요. 맞아 맞아 네. 그, 되게 시원해요. 그쵸 잘 풀어줘야겠네요.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그렇군요. 네. 민서 씨 저는 아침마다 항상 이불 캐는 거 왜 비웃어? 진짜 진짜요. 아니 이거 진짜예요. 진짜요. 진짜요? 아, 진짜 하루에 마음을 좀 정갈하게 정리하는 네. 느낌. 뭐 자기 말로는 한다고 제가 좀 그게 같은데. 좀 심해가지고 네. 뭐 물건이랑 그런 이불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너무 불안해가지고 잘 안 돼 있던. 죄송해요. 진짜요? 아니, 오늘 가봐서 보시면 전 매번 저 옛날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네. 출근을 한 와중에 네. 아 이불 안 개고 갔다 해서 들어왔어요 다시. 거기 저희 버스 정류장에서 숙소 갔다가. 개고 왔어요. 요즘도 개? 요즘 맨날 개요. 오늘 픽업 시간 5분 지나고 일어났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불은 꼭 정리하고 그래야지 하루가 좀 잘 풀릴 것 같아요. 그럴 때 웬만하면 그냥 나오세요. 기다리니까 힘들어요. 아 좋습니다. 준호씨 저는 보통 저도 영양제 챙겨 먹는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늘 먹는 영양제 루틴대로 먹고 네. 그래서 뭐 자기 전에도 먹고 네. 일과 중에도 먹고 그냥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언제 먹어야 되는 거 그런 거 꼭 챙겨 먹고 자는 것 같아요. 체크하거나.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비타민 챙겨 먹는 걸 꼭 하려고 노력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챙겨 먹기 쉽지 않으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귀찮기도 하고 맞아요. 또 이제 까먹을 때도 있고 하는데 또 챙겨 먹으면 좋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3255님의 3255님의 사연 윤성 씨가 읽어주세요. 네. 멤버들끼리 일주일에 세네 번씩 고기를 먹으러 간다고 하던데 드리핀의 대식가랑 소식가는 누구인가요? 와 진짜요? 아 이게 요즘이 아니고 사실 활동 전에 저희가 너무 연습 많이 하니까 네. 너무 소진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같이 고기를 먹으러 한 2주 동안은 진짜 이렇게 갔었어요. 야.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대식가가 번? 누군가요? 사실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네. 너무 줄어가지고 관리하고 하면서 그래도 좀 그래서 대식가까지는 아닌데 네.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윤성이 형, 협이 형 저까지는 좀 잘 먹는 편이고 네, 좋아하고 잘 먹는 편이고 동윤이랑 민서랑 창욱이 형은 조금 잘 못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입이 좀 짧은 스타일. 네. 그럼 이제 숙소생활 하면서 진짜 잘 먹었을 때 기준으로 야식을 먹는다 했을 때 라면을 혹시 몇 봉지 정도 이렇게 끓여서 드세요? 다 같이 먹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네. 저는 막 하나를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닌데 네. 쉬지 않고 먹어요. 네. 밥 먹고 간식 맞아. 먹고 뭐 커피 마시다가 또 뭐 먹고 이런 스타일이 먹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구나. 네, 엄청 좋아해요. 진짜 잘 먹었을 때 정말 연습생 때는 저희가 막 그 고깃집에 이제 네. 무한 리필 이런 데 가면은 네. 막 5공기 6공기 밥을 먹는 멤버도 있었어요. 진짜도 잘하시네요. 네. 지금은 절대 못 먹는데 사실 많이 줄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소식가 기준 몇 공기까지 가능합니까? 민서 저는 딱 한 공기.
아 귀엽네요. 딱 감이 네. 좋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3부에선 은비의 선톡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회사 식구들이 와줬으니까 저희끼리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름하여 선을 넘는 텔레파시 선넘텔. 질문을 듣고 저랑 동시에 대답하면 되는데 은비이협, 은비윤성, 은비동윤, 은비민서, 은비준호 이렇게 다섯 문제랑 맨 마지막엔 저까지 여섯 명이서 통해야 되는 단체 텔레파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총 여섯 문제 중에 네 문제 이상 통한다면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치킨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네. 좋다. 자신 있나요? 준호 씨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 드리피는 제가 따로 드립니다. 아, 저희가 감사합니다. 받는 게 아니군요. 네, 아, 그럼 드리밍 분들과 까비 분들이 그럼 열심히 하겠네요.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죠. 열정이 갑자기. 한번 연습 게임을 해볼까요? 네, 다 같이 해볼게요. 네, 된장찌개 대 김치찌개. 하나, 둘, 셋. 된장찌개. 통했어요. 네, 통했어요. 통했어요. 저 통했어요. 된장찌개. 나 된장찌개. 뭐야? 김치 있었는데? 아니야. 김치 누군데? 김치 나 된장찌개. 아니야, 다 된장찌개 귀신인가 봐. 그래요? 저는 마음 원래 김치찌개인데 네. 멤버들이 된장찌개 할 것 같아서 그냥 된장찌개를 했어요. 오 그래요? 네. 분명히 한 명 정도 김치 이런 거. 아니 민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야 된장이랑 김치 나도 한다. 아이가 그런 거 같아 내 느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 여름과 겨울로 가볼게요. 여름 대 겨울 하나 둘 셋. 겨울. 아 겨울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 겨울은 이렇게 네 명이었네요. 아 사실 여름 했어요. 주원이 왜 들었어요? 아니, 이거는 왜? 그래. 너 진실되게 하라. 아, 네. 여러분 나 빼고 다 겨울 하는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네. 네. 이건 일심 동체로 회사 큰일 하는 납니다. 거야. 네 이건 일심 동체입니다. 우리 끝이야. 준비 되셨나요? 네. 초식에 주세요. 이협 씨 드리핀의 맏형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팀에서 첫째 대 막내. 하나 둘 셋 막내. 예. 윤성 씨 저희가 리더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리더의 덕목은 인내력 대 추진력. 하나 둘 셋 인내력. 다음 동윤 씨 솔로 앨범을 낸다면 컨셉은 카리스마 대 청량함. 하나 둘 셋 카리스마. 카리스마. 오 민서 씨 저희 둘 다 ENFP인데 네. 멤버들한테 더 서운한 순간은 내 개그에 아무도 안 웃어준대 하루 동안 아무한테도 연락 안 옴. 하나 둘 셋 내 개그에 아무도 안 웃어줌. 오 진짜. 준호 씨 저희가 매주 보고 있는데요 서로의 첫 인상과 현재 인상 똑같다 대 다르다. 하나 둘 셋 다르다. 마지막 단체 질문입니다. 활동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밥 대 잠. 하나 둘 셋 잠. 와. 와 또 단체 문제를 맞췄네요. 무조건 잠이죠. 그게, 네. 그게 제일 중요해 단체. 네. 맞아요. 여기까지 총 세 문제 대답해 주셨고요. 아쉽게도 실패입니다. 안돼. 네. 하나씩 다시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일단 협 씨는 맏형인데 다시 태어난다면 첫째를 또 고르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저는 막내보다는 네. 첫째가 돼서 그냥 동생들을 네. 이렇게 이거 해 저거 해 조종 그 조종하고 싶어요. 사실 타는 편도 아니고 네. 사실 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첫째 네. 형은 네. 그러면 막내 라인 네. 막내 라인은 첫째 대 막내 고를 수 있다면 전 첫째 보고 싶습니다. 왜요? 한번 다 기강을 잡아보고 싶어요. 잡힐까 우리가? 괜찮으면 첫째면 누구 먼저 제일 잡고 싶어요? 일단은 협이 형. 고마워. 두 번째는 윤성이 형. 세 번째는 창욱이 형. 나이 순서대로 보스들. 네, 제일 최종 보스 협이 형. 기강을 잡고 싶다. 네. 저 근데 너무 잘해주잖아요. 제가 잡힐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도전은 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그럼 또 다른 막내 라인. 저는 지금 만족해서 막내. 네. 네. 저는 그냥 솔직히 저희가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다 진짜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그래가지고 크게 신경 안 쓰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는 또 막내를 골랐는데, 첫째는 뭔가 리더도 그렇고 첫째도 그렇고 짊어져야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쵸. 그리고 또 인내력도 필요하고 추진력도 필요하고 또 많은 걸 또 갖추고 있어야지 막내들이 잘 따라와 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내가 이제 더 잘해야지 이런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막내를 선택했습니다. 네. 윤성 씨는 내가 생각하는 리더의 덕목 인내력 대 추진력이었는데 추진력을 선택하셨어요. 네. 사실 인내력은 네. 제가 울림 들어오기 전부터 조금 네. 익숙한 거여가지고 네. 제가 추진력이 좀 약하거든요. 아~ 그래서 추진력 쪽에서 한번 리더로서 좀 해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추진력을.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추진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본인에게 중요한 걸 또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동윤 씨는 솔로 네. 앨범을 낸다면
컨셉 카리스마 대 청량함인데 카리스마로 저희가 통했습니다. 아 네. 카리스마가 더 좋으세요? 카리스마도 좋고 청량도 좋은데 네. 뭔가 생각해보면 솔로 앨범을 뭔가 낼 때쯤이면 네. 연차가 조금 있을 텐데 네. 그때는 뭔가 청량한 것보다는 카리스마가 좀 더 쉬울 것 같고 뭔가 그 나이에 좀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다른 멤버들은 또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내보고 싶은 앨범? 네, 카리스마 대 청량함. 그 두 개 중에 골라야 한다면 네. 만약에 내일 당장 나온다. 네. 그럼 청량. 청량. 네. 내 한 1, 2년 정도 있다 나온다. 네. 그러면 카리스마. 오, 민서 씨는요? 저는요. 카리스마요. 오, 카리스마. 이은이요? 한번 다시 생각해봐요. 아유, 전혀요? 제가 카리스마 있게 한 무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 섹시하게. 오, 섹시하게. 윤성 씨는요? 저는 힙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힙합, 아, 힙합하게. 네, 울림에서는 이제 힙합과 좀 거리가 멀기 네. 때문에 아, 그렇죠. 솔로를 한다면은 네, 이번 기회에 오, 잘 어울립니다. 그것도 좋네요. 협 씨는요? 네. 저 뭔가 밴드, 락 아,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너무 잘 어울리네요. 어렸을 때 좋아했어가지고 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러면 민서 씨, 네. 저희 둘 다 ENFP였는데 멤버들한테 더 서운한 순간 내 개그에 아무도 안 웃어줌이었어요. 이랬던 적이 있나요? 많아요. 많기 때문에 어디서 어딜 가든 이제 준호가 맨날 제가 뭔 말 하면은 네. 갑자기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더라고요. 네. 오늘 또 민서가 제 별점 정신력 네. 하늘에 기도를 해가지고. 근데 준호 씨가 저희 둘이 진짜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전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제 누나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누나 뭔가 민서랑 예술 민서랑 얘기하는 것 같아. 예술가 같다고. 네. 근데 막 진짜 막 아무 생각도 안 한 거를 갑자기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초시계 소리가 나오면 네. 갑자기 난 초시계가 정말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아. 갑자기 그냥 분위기가 갑자기 다른 흘러가요. 얘기가 나오죠. 다른 얘기가 네. 나와요. 그래서 민서랑 약간 통하는 부분이 네.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네 민서 씨를 또 보고 있었는데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달라요. 좀 다릅니다. 다른데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확실하게. 확실합니다. 네. 이게 또 MFP들은 딱 MFP끼리 딱 그 통하는 게 있어요. 진짜 있는 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준호 씨는 저희가 매주 보고 있는데 서로의 첫 인상과 현재 인상 똑같다 대 다르다. 어떻게 다를 수 있죠? 안 돼. 왜냐면 네. 저희가 생각보다 본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아, 오래됐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7년 네. 전 막 6년 전 네. 이 정도 전이다 보니까 네. 그때는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고 네. 연습실에서 지나가는 모습만 보고 네. 그렇다 보니까 되게 차갑게 봤었고 저희가 막 안 친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인사만 빠르게 하고 후다닥 하다 보니까 맞아요. 엄청 차갑고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네. 되게 따뜻하고 재밌고 이렇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르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맞죠 민서 씨? 네. 근데 전 똑같다고 하셨더라고요. 아 맞아요. 준호 씨 똑같아요. 뭔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너무 또 착하고 드리핀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너무 착하시고 그리고 너무 연습도 열심히 하고 뭔가 그런 느낌을 항상 받고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열심히 하고 너무 착하고 뭔가 자랑스러운 동생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사 마지막 단체 질문이었는데요. 활동할 때 더 중요한 것 밥 대 잠이었습니다. 또 잠을 다 선택하셨어요. 네. 네. 지금 만약에 주무세요라고 하면 몇 분 만에 잠들 수 있죠? 전 한 4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꽤 오래 걸리네. 오래 걸리네. 아, 이제, 아 지금 잠드는데 걸리는 그쵸, 시간. 잠드는. 네. 그럴 수 있죠. 종인이 한 1분? 저 한 그 아직 20초 얼마 안 돼서 네. 한 5분? 5분. 5분도 좀 잠이 많은 편이신가요? 많진 않은데 네. 진짜 빨리 자요. 오 그래요. 진짜 네. 빨리 드는 거. 편이시구나. 어제도 이제 갑자기 음방 생방송 대기하는데 네. 너무 졸려가지고 네. 아 잠깐만 자야겠다 해가지고 네. 딱 소파에 이렇게 딱 걸쳐서 잤는데. 네. 기억이 3초 눈 감지 3초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약간 언제 어디서든 좀 잘 자는 타입이네요. 네. 오, 근데 그렇군요. 저는 협이 형이 대단한 게 네. 전 협이 형이 대기실에서 자는 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요? 맨날 그래서 사람 누울까 봐? 아니 맨날 서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제가 조금 뭐랄까 그냥 뭐 사진도 찍고 뭔가 네. 이런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제가 한 번 잠들면 깊게 잠든 스타일인데 한 번 깨면 다시 잘 못 자는 스타일이에요. 잠시만요. 그 MBTI가 뭐예요? ETP입니다. ESTP. 아 ESTP. 와, 그렇군요. ESTP.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선을 넘은 텔레파시 선넘텔 함께 해봤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트리핀의 Get Loud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도착한 사연도 만나볼게요. 8128님의 사연 협씨가 읽어주세요. 네, 8128님께서 별거는 아니고 작년 9월이었어요. 어떻게 기억하냐면 9월 세일할 때여서 기억을 합니다. 크크. 평일이었지만 홍대라서 매장에는 사람이 바글바글 했는데 그 사이에서 유난히 잘생기신 분이 보이더라고요. 옷은 위아래가 새까맣게 거의 저승사자처럼 입은 잘생긴 남자분이었는데 알고 보니 드리핀 동료님이었어요. 그때 뭐 사고 계셨나요? 즐겨 사용하는 화장품 있으신가요? 오, 기억나세요? 아, 저는 가는 곳이 딱 하나 있어가지고 네. 아마 거기서 보신 것 같아요. 그때 혹시 샀던 것도 기억나시나요? 아마 제가 가면은 오일이랑 네. 토너랑 선크림 이런 거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세일 아니면은 네. 좀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세일하는 날을 잘 몰라서 제가 홍대를 좀 자주 가는데 네. 그냥 밥 먹고 가다 보면 가끔 이제 세일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냥 좀 즉흥적으로 들어가서 사는데 그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마주친 기억이 없네. 그냥 멀리서 안 하시고 멀리서 그냥 알아보시고 그런 것 같아요. 지나가셨나 네. 보다. 너무 신기합니다. 또 지원님의 사연 윤성 씨가 읽어주세요. 네, 공백기 동안 협의가 작곡 연습을 많이 했는데 다음 앨범엔 작사 작곡 참여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참여하면 너무 좋지만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용조용히 한번 어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셨네요. 네, 뭔가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너무 부담감 진짜요? 안 갖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바쁜 와중에 작곡 작사까지 좋습니다. 드리핀 멤버들과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 오늘 어떠셨는지 한 분씩 편하게 소감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전부터 오고 싶었었거든요. 네. 마음속으로 티는 안 냈지만 근데 이렇게 다 같이 컴백한 기념으로 초대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또 누나께서 편하게 저희 잘 진행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브리스메이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만감부 만감부 그냥 이게 처음 와봤는데 그냥 울림에서 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해요. 인정. 그래서 그냥 라디오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진짜 실제로 대화하듯이 너무 재밌게 노는 것 같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 되게 좀 떨면서 했는데 오랜만이어서 오늘은 이제 멤버들이랑 다 같이 온 거여서 되게 조금 편안하게 한 것 같고 다행이네요. 항상 진행을 너무 매끄럽게 편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네, 오늘 너무 재밌게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공이제 친구들이랑 오다가 네. 이렇게 다 같이 멤버들이랑 오니까 아까 윤성 형이 말한 것처럼 정말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 지키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평소에 하는 코너랑 그런 녹음할 때랑은 되게 분위기가 달라가지고 되게 색다르고 멤버들이랑 또 같이 해가지고 재밌는 추억도 쌓은 것 같고 윤성 형 말처럼 진짜 그냥 저희끼리 대화한 느낌이라 아주 그냥 편하게 하다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2층에서 대화. 맞아요. 트러블러 세상에 앉아가지고 2층 그 긴 테이블에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니 또 이렇게 활동 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활동 진짜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그럼 저는 드리핀의 블랙미러 들려드리면서 드리핀 분들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파이팅 드리핀. 파이팅. 파이팅. 건미 파이팅. 파이팅. Bring me down. 시간을 멈춰 해내가 돼. 난 너란 꿈을 꿔 끝없는 어둠도 영원히 이대로 깨고 싶지 않아. I wanna get close to you. 서로 다른 모습 또 하나의 날 새기만 해 완벽해 꿈에선 빈틈 하나 없는 너는 누구인지 어지럽기만 해 에러